네. 일단 내가 원하는 상속인에게만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딸의 사망 보험금을 부활할 수 못하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거듭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현행 민법 상속 결격 사유의 흠결 때문입니다. 민법 1004조는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의로 직계 존속, 그리고 피상속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 동순위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사기 또는 은닉한 자. 어렵죠. 쉽게 말하면 민법은 살인, 사기, 강박, 위조 등으로 상속을 방해한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버리고 전혀 부양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의 재산 상속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상속인에게만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일단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유언 공증입니다. 내가 예뻐하는 상속인에게 내 재산을 모두 주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는 상속인에게는 내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유언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상속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 미혼 상속인이 나타나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유류분 상당 금액만큼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슬기로운 상속 생활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네, 위 내용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 그리고 자살, 이런 것처럼 내가 유언공증으로서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제도가 사실상 운용되기가 힘들겠지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민법 개정이라 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 누가 자녀들을 양육할지에 대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로 자녀들을 키우겠다라고 양육권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서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겠다라고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맡겨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 자매가 보육시설에 맡겨졌고 부모들은 자녀 양육 의무를 혜태합니다. 그러던 중 큰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부모들이 양육 의무를 게을리할 땐 언제고, 자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딸의 사망 보험금을 반분해 갑니다. 정작 이 자매들을 정성껏 돌보았던 보육시설의 선생님이나 그 큰딸 사망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어야 할 동생의 경우에는 전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만 보더라도 현행 민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절실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민법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힘들겠지요. 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것인지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 후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부모들 참 많습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인데 말이죠. 이번 민법 개정안 통과로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면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경각심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변변한 법률정보, 변변TV, 변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변변한 법률정보로 만나뵙겠습니다.